초등부 4학년 사회고요. 우리 현명한 선택 단원이에요. 자, 이렇게 할게요. 경제생활을 배우는 거고요. 그죠? 선택, 바람직한 선택이 바로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그지? 다 좋은 말이잖아. 그지? 생활에서 사람들이 겪는 선택의 문제. 그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가 생긴대요. 농부가 겪는 선택의 문제, 빵집에서의 선택의 문제, 볼게요. 농부 볼게요. 양파와 마늘 중에서 어느 것을 심는 것이 더 좋을까? 왜? 밭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밭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은 고민 안 하겠죠. 다 심으면 되겠지, 그지? 또 배추를 얼마나 생산하는 게 좋을까? 자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배추를 너무 많이 심으려면 씨앗값도 들을 테고, 그지? 뭐 비료값도 들을 테고, 그지? 농약을 쓰지 않고 농작물을 길러볼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죠? 요새 무농약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이 어제 사고 쳤어요. 원장님이 공부랑 관련되는 거니까 보여줄게요. 농약을 너무 확 뿌렸어요? 토마토 5일 됐어요. 나왔어요. 토마토 싹이에요. 여기다 옮겨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그죠? 이 방울토마토 심었던 건데요. 위로 옮겨 심은 거예요. 그리고 청경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씨앗을 샀어요. 얘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를 심었어요. 화분도 어저께 밤에 한 거예요. 11개 하나 더 왔어요, 오늘. 11개를 씨앗을 10가지 가져왔으니까, 그지? 여기 화분 하나 더 넣은 거는 여기 있던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흙을 4포대를 샀어요. 4포대. 응? 그죠? 4포대를 샀어요. 돈 많이 들어요. 하나 깨져가지고, 하나 깨진 건 붙여서 쓰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면은 교환되죠, 그죠?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11개가 됐어요. 깨진 거 하나 해가지고 본드로 잘 붙여서 아까우니까 쓰고. 그래서 화분이 11개가 됐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거를 기른 지 오래됐는데요, 집에도 농약을 안 쓴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해요. 집에서 이렇게 원장님이 요거를 가지고 농부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왜? 농부들은 너무 많으니까 원장님보다는 요거 하나하나에 정성을 많이 들일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도 원장님은 이 친환경 농약이긴 하지만, 응? 그 친환경 농약은 그런 농약이랑 틀려요. 그냥 농약은 조금만 먹어도 죽어요. 요만큼 눈꽃만큼만 먹어도 죽어요. 근데 이거 친환경 농약은 그거 한 병 다 먹어도 그냥 설사만 나올 정도예요. 한마디로 친환경 농약은. 그래서 했는데요, 그 농약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친환경 농약이라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벌레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하겠죠. 농부는 선택을 할 거예요. 원장님도 선택을 했죠. 10가지를 심기로 했죠, 그지? 화분도 10개를 두고, 그 다음에 씨앗도 10가지를 사왔어요. 또, 배추는 얼만큼. 근데 원장님은 저거에다가 돈을 갖다 몇십만 원을 쏟아볼 수는 없잖아, 그지? 혼나잖아요, 그죠? 혼나요. 너무 막 쓰면. 그래서 자본이 또 중요해요. 또 자본이 거의 돈이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있는 자본과 밭의 크기를 가지고 또 농약은 쓸까 안 쓸까, 그지? 이거를 고민하게 돼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몸에 안 좋은 농약을 농부라고 그걸 쓰고 싶겠니? 원래? 근데 밭이 학교 운동장보다 넓은 밭에 벌레가 다 먹었어. 친환경 농약은 뿌려도요, 벌레가 안 죽어요. 잘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치면 벌레가 거기에서 그 잎을 못 먹는 정도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어? 못 먹는 정도로 벌레가 잘안 죽어요. 친환경 농약. 근데 그 몸에 안 좋은 농약은 한번 싹 뿌리면요, 한달 동안 까딱 없어요. 다 죽어요. 싹 죽어요. 안 죽어요. 식물도 안 죽어요. 문제는 그거가 소비자가 먹으면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지?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써 있고 또 무농약이라고 돼 있는 것도 그런 농약은 다 썼어요. 친환경 농약을 쓰기는 한 거예요. 제가 아세요? 빵집에서 팥빵이 많이 팔리는데 좀더 구울까? 빵 만드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런 선택을 하겠죠. 밀가루 값이 많이 올랐는데 빵값은 올라야 할까? 그죠? 이런 고민을 하겠죠. 어떤 빵이 맛있을까? 이건 빵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죠? 필요한 것을 만들 때나 팔 때나 살 때나, 그죠? 만들 때, 팔 때, 살때 다, 응?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알았죠?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이 뭐냐? 그죠? 이렇게 싫어. 놀이하는 거. 아무튼 바둑알이든 주머니가 있고요. 사탕이 들어있는 항아리도 있어요. 사탕수가 적힌 카드가 있어요. 카드에는 학생들이 사야 할 사탕수를 적어놔요. 주머니에 둔 바둑알 수보다는 많아야 된대요. 모둠별로 주머니에 카드를 하나씩 골라요. 주머니에 든 바둑알로 사탕을 살 거예요. 바둑알 한 개로 사탕 한 개를 살수 있어요. 바둑알은 한정되어 있죠? 다살 수가 없어. 그지? 맞죠? 선생님께서 종을 칠 때마다 바둑알로 사탕을 살 거예요. 카드에 적힌 수만큼 사탕을 살 거예요. 바둑알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바둑알이 모두 없어지면 놀이가 끝나요. 학생들은 바둑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만큼 사탕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게임이 끝난 후에 카드에 적힌 사탕의 수에 가깝게 사탕을 많이 산 모둠이 이기는 거래요. 아무튼 바둑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사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많이 원하겠지, 물론. 그지?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많은 것에 비해서 많아요. 쓸수 있는 돈이나 자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사람은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주면 더 원해요. 그죠? 100만 원 주면 200만 원을 원하고, 그지? 그죠? 그게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희소성. 그 수나 양이 적다. 희소하다라는 건 수나 양이 적다라는 뜻이죠.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는 왜 일어나? 희소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보조단 한번 읽어볼게요. 농부가 겪는 문제는 무엇을 생산할 건가, 얼마를 생산할 건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요? 경제생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획득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을 우린 경제생활이라고 그래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사고 싶다. 그지? 뭐 이런 거지. 만들고 싶다. 경제활동.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을 할 때는 자원이 필요해. 만들려고 해도 자원이 필요하고 살려고 해도 자원이 필요하고 팔려고 해도 자원은 필요해요. 알았죠? 자원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많지가 않아요. 자원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요. 희소성. 사람들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나름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석 기차표 예매를 할 때 사람들이 기차표를 얻지 못하는 까닭. 기차표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기차표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 지섭이는 누나의 생일 선물하고 새 야구장갑. 새 야구장갑, 누나의 생일 선물 중에서 누나의 생일 선물을 선택했어요. 지섭이는 누나의 생일 선물을 선택해서 새 야구장갑을 포기한 거예요. 누나의 생일 선물을 선택한 까닭은 누나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누나가 섭섭해 할 것 같아서 누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죠? 맞죠? 안 사주면 자기도 못 받을 거니까. 또 누나한테 욕 먹으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구박받아서. 그지? 자, 물건을 걸을 때 선택 기준은 생선은 싱싱한 것을, 가방은 가격이 적당해야 돼요. 튼튼한 것을 생각해요. 또 예쁜 것을 봐요. 컵은 환경보호가 되느냐 뭐 이런 걸 봐요. 농산물은 건강에 더 좋은 유기농 농산물. 뭐예요? 화학.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안 쓴 거예요. 화학이에요. 친환경 비료랑 친환경 농약은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이 하는 게 유기농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알았죠? 유기농은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안 쓴 거예요. 물건을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 꼭 필요한 건지, 가격이 적당한지, 어떤 게 더 튼튼한지, 즐거움을 주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건강에 좋은지, 환경에 피해를 주는지 생각을 할 거예요. 잘못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돈 낭비죠? 돈 낭비죠? 그죠? 돈과 자원의 낭비. 사람들이 선택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것, 짬짜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을 수 있어요. 대신 두 그릇을 사서 나누기 한 것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죠? 반바지 겸용바지. 긴 바지 입고 등산하다가 더워지면 반바지로 입을 수 있는. 뭐 걷는 건데 별 의미가 없네. 그치? 선글라스 겸용 안경. 눈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햇빛이 곳에서는 저절로 선글라스로 바뀌는 안경이 있대요. 저절로라는 말도 있었어요.
기회비용. 선택에는 선택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선택한다는 거는 선택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경제에서 포기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지섭이는 누나가 선물을 선택하고 새 야구장갑을 포기하였는데 이때 기회비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야구장갑은 포기한 거잖아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중학교 2학년에 나와요. 1학년 때는 안 나오고, 아, 중학교 2학년 때는 아예 안 보면 3학년 때 나오네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현재 나와요. 기회비용.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만 얘기하는 거야. 선택할 때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죠? 거기에서 이 마지막 2개 중에 얘를 선택했잖아. 그지? 걔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기회비용. 중학생한테도 별표 3개 놨던 거예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지금 두 가지만 있어서, 그죠? 포기한 거는 야구장갑이 되는 거예요. 데스크탑, 그 다음에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보다 화면이 넓어요. 책상이 높이 편해요. 노트북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예뻐요. 자, 데스크톱 컴퓨터는 영화를 볼때 좋아요. 노트북은 여행하거나 먼 곳으로 출장 갈때 좋아요. 가족들이 쓸 컴퓨터를 선택할 때는 가격, 편리성, 디자인, 가족들의 만족도 등을 기준에 따라 그죠? 평가해보고 하면 돼요. 한번 누구 거니 줘라.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뭐, 노트북도 좋아요. 싸고, 성능도 좋아요. 화면도 크고, 그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농부가 겪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은 고추를 심을까?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갈까는 농부만 하는 거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양파와 마늘,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 지어볼까? 배추를, 뭐, 이런 건 농부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농부가 하는 건 아니에요. 농부가 선택의 문제를 겪는 까닭과 거리가 먼 것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 농부랑 상관없는 거죠. 그죠? 팔 곳. 야, 생산하면 어디다 팔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또, 돈은 한정돼 있어. 이건 농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지? 또 밭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 무조건 많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지.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그지? 어떤 빵 맛있을까? 빵값 올려야 할까? 빵. 기업과 같은 고민, 어떤 빵이 맛있을까? 먹는 사람이겠죠? 그죠? 먹는 사람이겠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파는 것,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래요? 경제활동이라고 그래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땡땡의 문제, 선택이겠죠? 7번에는 선택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 다음에 기업과 경제활동이었죠.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이 아닌 것은
만들고, 판매하고, 사고, 운반하는 것도. 그죠?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운동화를 빠는 거는 생산, 판매, 소비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꺼지가 파는 거예요. 자, 지섭이는 야구장갑, 지섭이랑 누나 새 야구장갑하고 누나 선물, 그치? 생일 선물 그거죠.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야구장갑 살까? 누나가 책을, 이건 누나 선물이 책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1번이겠죠? 야구장갑하고 책. 맞죠? 지섭이가 8번과 같은 선택의 문제를 겪는 까닭은 왜 그래요? 자원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요. 돈이 뭐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 말을 써야 되는데요. 용돈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 가지를, 여기 있는 걸 살게요. 두 가지를 다살수 있을 만큼 용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개다살수 있을 정도의 용돈이 있으면 고민을 안 하겠지요.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은 뭐예요? 희소성이죠. 근데 이 희소성만 쓰나요? 이럴 때? 그렇죠. 자원의까지 써줘야 돼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써줘야 돼요. 알았죠? 바둑알이에요. 바둑알 사탕. 그지? 바둑알 사탕이에요. 맨 처음에 모둠별로 주머니에 카드를 하나씩 골라야 되겠죠. 니은. 그 다음에 주머니에 든 바둑알로 사탕을 사겠죠. 니음이 좋겠죠. 1번, 2번. 그 다음에 리을. 그죠? 리을. 그 다음에 디귿이 좋아요. 바둑알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디귿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역. 놀이가 끝나요. 그죠? 저게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놀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뜻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뭐가 나타나요? 바둑알, 사탕, 카드는 아닌 것 같고, 그지? 바둑알로 사탕을 사죠? 바둑알이 없으면 사탕을 사지 못해요. 바둑알이에요. 위 놀이에서 카드에 적힌 사탕의 수가 9개라면 그죠? 5번이겠죠? 거기에 써있는 사탕수에 가깝게 사탕을 산 모둠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추석 기차표 예매해서 표를 사지 못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제대로 맞는 거예요. 한정 아주. 그죠? 기차
한정되어 있어서 더 정확해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이상하게 벗겨졌어. 요새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보여요? 밭일을 어저께 좀 했더니 밤에. 흙을 많이 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며칠 동안 했거든요. 쫙 벗겨지네. 화려는 두개 있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신지라던데 안 했어요. 천천히 했더니 아니다. 또 있다. 물건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튼튼한가, 그죠? 근데 이것도 그치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출제 의도는 5번을 고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죠? 자, 다음 중 생선을 고를 때의 기준. 크기가 큰가 중요한데. 그지? 안 그러냐? 큰게 비싸요, 생선은. 알았죠? 갈치. 두배 크면 가격이 두 배인가? 아니요, 두배 크면 다섯 배 비싸요. 다섯 배가 뭐예요? 여섯 배도 비싸고, 열 배도 비쌀 수 있어요. 그죠? 싱싱한 건 기본이고 크기가 문제지, 그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자기 컵을 하겠죠? 일회용이랑 나무 젓가락 이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일회용이잖아요. 이런 걸안할 거예요. 어머니와 여자 어린이가 가방을 고를 때이 가격이 가격도 적당, 가격도 적당, 튼튼한 것 같아요. 예쁜 거, 튼튼한 거 있었어. 가격 봤어요. 디자인 봤어요. 뭘까요? 5번이죠. 피해 같은 건 생각 안 하죠. 피해, 즐거움. 얘는 예쁜 걸 하면 즐겁겠죠?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선택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것과 거리가 먼 거. 그렇죠? 이거 아까 있었죠? 이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어요. 자, 가 컴퓨터, 데스크탑이에요. 화면이 넓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책상에 놓기 편하다. 누우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건 책상에 놓기 불편하냐? 그건 둘다 편한데. 그럼 이건 디자인이 안 이쁘다는 거야? 아, 이거는 좀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책에서 우리 배우기에 얘가 화면이 넓고 책상에 놓기에 편해요. 얘 무게가 가볍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알았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지? 맞죠? 그래도 뭐 이런 문제, 그지? 싱싱한 거예요. 그지? 다른 거. 원장님처럼 이런 거 고르면 안 돼요. 그지? 그지?